원래 80명을 예상을 했는데 100분이 나오셨다고 해서 되게 아픈 기분. 저는 기분이 좋은데 당당하신 분들도 이제 보람될 것 같아요. 이 페이지가 그 자기주도 학습을 할 때 두뇌 속에서 어떤 식으로 변환을 하는가. 이게 인간들이 순환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승전결처럼 아침, 점심, 저녁에 잠을 자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두뇌도 휴식이 필요하고 순환이 필요하고 정리가 필요하고 활동하다가 또 쉬다가 정리하다가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처가 좀 복잡하지만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푸른 수업을 한다거나 할 때 그게 이제 활동적 실험이거든요. 그다음에 운동 같은 거 할 때 스포츠 같은 거 할 때 그럴 때 많이 쓰는 게 이제 도파민도 중간에 간간이 나오겠지만 노르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아세틸콜린 이게 운동에 쓰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인내심이 필요할 때 그 운동이라든가 공부가 인내심이 필요했을 때는 코르티솔이 나와주고 이때 우리 인간에 드는 그 심정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심리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심리는 인내심과 긴장감이 반복되는 상태가 됩니다. 뭔가를 할 때 그러니까 토론을 한다거나 뭐 어쨌든 왜 우리가 인내심이 어느 정도 필요할 수밖에 없냐면 공부를 한다는 것은 뭔가가 새롭거나 놀랍거나 변화하거나 모호하거나 복잡하거나 하는 거를 이해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땅굴을 굴을 파듯이 뭔가를 노동을 해야만 하는 게 있어요. 공부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내심이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마시멜로 실험 이후에 그 만족지연 능력이 있는 애들이 나중에 성취도가 좋은 이유는 모든 활동에서 인내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내심을 만드는 우리 초등학교 때까지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 팁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인간의 인내심은 아까 미술 실험에서 재료를 자기가 먼저 자기가 직접 선택을 했을 때 쉬는 시간에 놀지 않고 미술 활동을 계속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인내심은 자기가 선택한 일을 내가 선택했는데 쪽팔려서 어떻게 그만두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더할 때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외부에서 주어진 활동 뭐 엄마 아빠가 해병대 캠프를 보낸다든지 이런 활동에서 인내심이 생길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선택하게끔 만들어야만이 진짜 인내심이 발달하게 되거든요. 그 나머지는 다 가짜 인내심이에요. 실제로 뭔가를 할 때 쉽게 빨리 포기해버립니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방식으로 인내심이 생기는 거는 다 가짜예요. 우리 남자들은 군대 제대할 때 그걸 느끼게 되죠. 군대에서 성실하고 인내심 있고 제대하면 그대로예요. 자기 주도적으로 나라를 지키겠다고 내가 군대 간 게 아니거든요. 군대에 갔을 때만 인내심이 있어. 제대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런 환경이 좋아요. 이 포천 같은 환경이 뭐가 좋냐면 초등학교 아이들 10살 전후까지 어떤 애들이 인내심이 좋아지냐면 온 가족이 참여해야만 하는 노동에 참여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시나리오를 한번 짜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포도를 따야 된다거나 뭐 과수원 일이라거나 아니면 뭐 풀을 뽑는 일이라거나 그거를 보통 부모들이 그 실수를 하는 게 초등학생 자녀들 참여를 안 시키는 게 커다란 실수예요. 정말 다시 올 수 없는 그 절호의 찬스거든요. 근데 그 노동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팀이고 한 식구라는 것이 공감대가 일단 있어야 되고
그래서 노동에 참여하는데 어른들의 노동 강도를 애들이 되게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하는데 세餐 먹을 시간에 같이 먹어야 되고 그리고 쉴 때 같이 쉬어야 되고 이런 측면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그런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부잣집 애들을 그 교육시키기가 힘든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리 식구가 이 지금 이 노동을 하지 않으면 너가 너에게 그 용돈을 내가 줄 수가 없어라는 게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일부러 가난한 척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그래서 애가 느껴야 되는 거야. 아, 내가 이 노동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의미를 느끼게 되는 거죠. 내 작은 일이지만, 내 손이지만, 이거를 내가 함으로써 우리 가족의 보탬이 되고 있구나. 이 공감대가 된 상태에서 하루에 한 8시간 노동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근데 어렸을 때 그 미국에서 왜 기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나와가지고 예전에 신문에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신문 배달을 했다는 거야, 아침에. 그게 뭐냐면 자기가 가족의 생계에 참여함으로써 뭔가에 어렸을 때, 10대 때까지 보통 많이 하잖아요. 아르바이트 예전에 보면. 그 경험을 한 사람이 나중에 역경이라든가 이런 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강해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배가 고파보는 체험이에요. 배가 고파보는 체험은 이것도 동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굶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얘만 굶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뭐 이렇게 여행을 갔는데 식량이 떨어지는 그 시나리오, 우리 뭐 무인도에 갇힌다든지 어떤 그 뭔가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돼. 그 등산을 갔는데 뭐 갑자기 뭐 간식이 다 떨어졌다든지 그래서 배고픈 상태에서 배가 고파 죽겠는데 저녁 먹으려면 한참 남은 거야. 근데 그 저녁 먹을 때까지 이제 참으면서 가는 상황, 그런 상황하고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그 창의성하고 지능하고 동시에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아이들에게 직접 밥을 하게 하고 요리 과정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언제? 배가 고플 때. 그러니까 엄마들은 되게 자기 자식이 배가 고플까봐 미리 밥을 다 해놔버려요. 반찬까지 다. 오자마자 상에 쫙 차려줍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좋아요. 엄마 배고파 할 때 그때 요리를 시작해요. 그러면은 너는 쌀을 씻고 나는 배추를 담그게 지금 김치 담궈야 돼. 뭔가 내가 밥 먹을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는 거야? 바로 그 상황을 만들어줘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 인간의 창의성 호르몬이 도파민이라는 게, 사냥을 성공할 때 많이 나요, 사냥. 숲속을 다니다가, 빨간 열매를 발견했을 때, 여자들이 채집을 굉장히 많이 할 때, 그럴 때, 먹을 게 생겼어. 그때 도파민 호르몬이 많이 나오거든요. 인간도 동물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라는 것도 뭐냐면 일종의 먹을 거랑 같은 방식으로 두뇌에서 도와가요. 영어 단어를 하나 외우는 게 무슨 사탕 하나 먹는 거랑 비슷해요. 공부를 좋아하는 애들은. 공부를 좋아하는 애들은. 공부에 한번 맛을 들은 애들은 영어 단어를 내가 5개 외웠어. 그러면은 사탕 먹는 것처럼 두뇌에서 도파민 호르몬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일치시켜주는 기초 작업이 뭐냐? 애가 배고팠을 때 밥상을 차려주는 게 아니라 그때 요리를 시작하는 거. 애랑 같이.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법입니다. 그 대천에서 용을 만드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활동적인 실험을 하다가 거기서 뭔가 결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 결과는 효능감을 느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좌절감을 느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경험에서. 근데 감정 코칭이라는 것은 이 좌절을 이해해 주면서 대화를 나눈다는 게 감정 코칭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런 거죠. 뭐 조상 할아버지 할머니 묘를 뭐 한식날 벌초하나요? 벌초하러 이제 위험하니까 또 애들 안 데려가는데 데려가서 벌을 쏘이게 만드세요. 한 몇만은 위험한 한방 정도. 그럼 이제 그 벌초 같은 가운데 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제 그거를 자기주도성을 주면서 데리고 가느냐가 참 그게 이제 가장 어려운 기술인데 어쨌든 데리고 가서 풀되는 게 어렵잖아요. 어렵다 어려운데 이제 볼을 또 한 방 쏘여서 울리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봉친이 몸에 그렇게 좋아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그런 식으로 뭔가 그 상황들을 그 어려운 상황들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주는 긍정적으로 해석해주는 경험을 애가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은 제가 그 일부 강의에서 창의성을 강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창의성보다는 성실성과 뭐 수많은 자격증과 좋은 직장을 잡게 되면은 별탈 없이 그 한평생을 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자꾸 성과급으로 바뀌고 기업들의 어떤 수명 자체도 짧아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창의성이 없으면은 버티지도 못하고 창업도 못하고 어떤 뭔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한 시도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창의성이 있으면요, 되게 뭐랄까 홀드받았어요 아이들이. 싫어했어요 선생님들이 창의성 있는 애들을. 되게 재밌는 것도 ADHD가 있다거나 약간 자폐증 성향이 있는 애들이 창의성이 좋습니다. 걔네들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15살 때까지 그 두뇌 뉴런들이 원활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감각 통합의 1차 완성기가 15세예요. 그래서 공자가 왜 15세를 지학이라고 했냐면은 그때부터 뭔가 사회적인 의미를 알기 시작합니다. 물론 조금 빠른 사람도 또 있어요. 여학생이 좀 더 빠른데 여학생이 13살 정도. 남자애들은 15세에서 18세 이렇게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 뭔가 이제 아 내가 우리 집안 문제도 해결하고 여러 가지 내 문제도 해결하고 장가도 가야 되겠고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는 아이가 그 나이예요. 그래서 그때는 13세에서 17세 사이에 성공의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강력한 멘토를 만나면 인생이 확 바뀝니다. 그때 10대 초에. 근데 그 강력한 멘토를 어떻게 만나야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뭐 그 책 읽기를 좋아하는 애들은 책을 통해서 만나요. 여학생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책을 통해서 만나는데 남학생들은 그게 또 잘 안 되거든요. 다. 남학생들은 현장에서 만나야 돼. 현장 직접 그 사람. 그랬을 때 좀 더 동기부여가 됩니다. 아무튼 어디까지 갔지? 그래서 이제 일단 설명하다가 또 생각나는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때 이제 성취감을 느꼈을 때 도파민이 많이 나오게 되고 이게 이제 일종의 그 이기는 습관이 되기 시작해요. 아이들 자신감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학교 3학년인데 얘가 중1 실력밖에 안 된다든지 고등학교 1학년인데 뭐 중학교 2학년 실력밖에 안 된다든지 했을 때 그 고등학교 1학년 실력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과도하게 무리하게 그 학습량을 늘린다거나 하게 됐을 때는 뭐가 위험하냐면 바로 이 도파민이 나오는 경험을 그 아이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를 이렇게 너무 어려운 걸 주게 되면은 자 그럼 도파민이라는 것은 우리 학습하는 두뇌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 그 자동차 엔진에서 휘발유하고 똑같아요. 저게 없으면 어쨌든 엔진은 안 돌아가요. 저게 없으면. 그래서 그 자기주도 학습은 우리가 이제 타고난 지능 DNA라는 것도 있는데 어쨌건 맞춤 교육식으로 끌어올리는 게 그 아이의 우리가 그 왜 소를 우물가에 데려가지만 그 물은 자기가 먹어야 된다고 소가 먹어야 된다는 거 똑같아요. 그게 자기주도 학습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맞춤 교육을 시켜서 자기가 거기서 효능감을 계속 느끼게끔 해주면 그게 이제 여기 효능감이에요. 여기. 그걸 느끼게 해주면은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학습의 엔진. 아, 음식을 먹고 싶다. 여기서 사냥을 한번 성공시킨 사람은 그 다음에 사냥을 또 나가고 싶어 하거든요. 뭔지. 그거랑 되게 비슷해요. 문제를 맞춰서 효능감을 느끼게 되면 또 다른 문제를 풀고 싶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제 좌절 관리가 필요한데 이때 인간은 뭐냐면요.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의 신경전달 물질을 추출해가지고 이렇게 분석한 실험이 있어요. 보면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은 일단 도파민하고 노르아드레날린, 세로토닌 이런 것들이 그 굉장히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균형이 잡혀 있고 좀 많은 편이고 풍부한 편이고 그리고 비율이, 그 비율, 호르몬 비율이 균형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도파민만 아주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순환 자체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힘들 때는 울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힘들 때 울고, 아플 때는 아프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효능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는, 효능감 이후에는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성찰을 하게 되고, 반성을 하게 되면서, 그럴 때 이제 세로토닌 상태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조금 안정적인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때 이제 자존감이 생기고, 중요한 거는 기대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대감. 효능감을 느껴야지 기대감이 생긴다. 아, 이 다음에 해도 또 잘 될 거야. 이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기대감이 생겨야만이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호기심이 생깁니다. 호기심. 한 번 더 시도해보고자 하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처음에 긴장감하고 인내심에서 출발해서 효능감과 자신감을 갖게 되고, 자존감과 기대감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호기심과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가치관. 가치관이라는 거는, 긍정적인 가치관.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살만하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이 도파민이 잘 안 나오는 상태. 외압에 의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하는 상태에서는 그 아이의 가치관은 이제 좀 부정적인 가치관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죠. 이제 여기서 이제 좌절 관리가 중요한데, 좌절을 느꼈을 때 인간은 여러분 좌절을 느끼게 될 때 여러분 암에 확 걸려요, 사람들. 면역력이 떨어져 버리거든요. 좌절감을 느낄 때. 그래서 자수성가를 꿈이 큰 게 어쨌건 좋아요. 꿈이 큰 게 좋은데 그게 안 돼요. 왜냐면 꿈이 클수록 몸은 더 건강해진다는 상식이 가능합니다. 동기부여를 통해서 꿈을 키워줄 필요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교육도 못 받은 사람이 도시에 와가지고 어떻게든 성공을 해서 10억에서 50억을 벌어서 한 만 20년, 30년 살이라고 칩시다. 벌었는데 그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그때 뭘 느끼게 되냐면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50억 벌었다는 걸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야 되는데 뭔가 자기 개발은 끝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꿈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걸 실천해 나가는 거죠. 끝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그 돈을 벌었다는 걸 자랑하고 싶어 해가지고 자기 고향 마을에 가서 땅을 산 다음에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정원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사업을 뭐 그 이인자한테 넘긴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아니면 판다거나. 그 이후에 처음에는 좋아요. 즐거우니까. 근데 지루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면역력이 뚝 떨어집니다. 왜? 그 사람은 인내심과 긴장감을 더 이상 발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호르몬의 순환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신체에서. 긴장할 일도 없어. 효능감을 느낄 일도 없어. 자랑만 하고 있는 거야. 마치 별장처럼. 그리고 이제 그 새로운 거를 경험을 하면서 그걸 사색할 일도 없어.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그거를 더 이상의 꿈을 키우지 않고 거기서 만족해서 뭔가를 자랑하고 싶어 할 때 암이 찾아올 때. 그래서 세상에 이런 말이 존재합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죽더라. 네. 그래서 꿈을 계속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내려온 건데 이때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또 여기서 양 방향으로 달라지게 되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사람들은 탄수화물을 빵이나 밥을 많이 먹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기는데 그 욕구가 왜 생기냐면은 바로 이런 호르몬들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특히 세로토닌이 그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탄수화물을 먹게 돼요. 근데 이게 뭘로 가는지 아시죠? 당뇨병으로 간다고 해서. 그 다음에 그 술을 먹게 된다거나 도박에 빠진다거나. 자, 여기서 가운데에서 양쪽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 이쪽은 이게 뭐냐면 건강에 좋은 거예요. 보이시죠? 잠깐만. 기구하고 산책입니다, 이거. 깨졌는데, 공사 기구 산책 운동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칸을 여유있게 해야 되는데 봉사기구 산책운동이에요. 이쪽이 예, 이쪽이 뭐냐면 두뇌 전체를 쓰는 방식으로 자기가 만난 좌절감을 극복해가는 과정입니다. 두뇌 전체 특히 이 전전두엽을 동시에 쓰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런데 이겁니다. 좌절을 겪었을 때 어려서부터 그 작은 실패를 많이 해봐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커서 다가온 실패는 더 크거든요. 더 아프고. 근데 어렸을 때 그 작은 실패를 그 못하게 하는 게 이제 과잉보호에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한번 넘어져보는 게 작은 실패예요. 한번 좀 피부를 긁혀보는 거 이런 게 하나의 작은 실패에 해당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그 작은 실패들을 이제 과잉보호로 못하게 해주면 그게 커서도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자살률은 더 올라가게 되죠. 원시 속에서 클수록. 자 그런데 그래서 그 작은 실수를 통해서 근데 자기주도적인 활동을 통해서 실수를 했을 때 남 탓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자기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근데 남 탓을 하지 않았는데 좌절감이 왔을 때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 탓을 하게 되면 생각을 못 하게 돼요. 그래서 왜 우리 그 망한 사람들을 그 치료하는 센터에서 늘 하는 얘기가 그냥 다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너무 극심할 경우에는 처음에 책임을 좀 분산시켜줬다가 결국에는 아 그게 그 마지막에는 그게 다 내 책임이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 면역력이 좋아지고 그 암이 낫기 시작합니다. 사이먼튼 암센터 같은 데서 사이먼튼은 방사성과 의사였고 사이먼튼 부인이 심리학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 치료만으로 암이 안 났기 때문에 심리 치료를 병행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암센터에서 암에 걸린 사람들의 심리를 조사해 보니까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누군가에 대한 원망, 분노. 근데 이런 겁니다. 원망과 분노는 좀 틀린데. 분노는 일시적으로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면역력을 높여 그 화가 나면 아프던 게 안 아파. 화가 나면 감기 확 났습니다. 누군가 나를 막 누구한테 열받았을 때 감기 확 나가. 그런데 그 일시적으로 그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나오면서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혈압을 동시에 높여줍니다. 그래서 분노와 억울함은 좀 달라요. 분노는 심혈관계 질환으로 가게 됩니다. 억울하면 암으로 가게. 그래서 근데 이제 암센터에는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요. 억울한 사람. 근데 이 억울한 사람들이 누구를 가장 많이 원망하는지 봤더니 부모를 가장 원망하는 거예요. 부모. 그래서 그 부모에 대한 그 원망을 심리 치료를 했을 때 그 사람은 암이 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을 원망하도록 만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식이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자기 결정성이 중요합니다. 진로 지도를 서로